오늘은 1박 2일 캠프닉이에요. 이런 캠프닉도 있다. 그건 안 가야겠다. 옛날에 보드 탈 때. 자, 준비. 좋은데? 오, 좋아, 좋아. 엄청 넓네. 안녕하세요. 찾기가 힘들었네. 짠캠핑이라고. 저희는 원래 겨우 스키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 스키 고객님들 대상으로 캠핑을 준비하다가 반응이 좋아서 이제 이벤트성으로 올해 좀 하고 아이들은 빨간색 노란색 착용을 하고 개인분들은 노란색 착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짜잔. 날라가잖아, 이거 조심하라고, 이런 거. 자,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미. 남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좀 쉬려고 했어요, 원래. 그러다가 캠크닉이라도 가자. 우리가 처음으로 유튜브 시작하면서 캠크닉이 처음인 것 같아, 그치?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별한 캠프닉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1박 2일 캠프닉이에요. 피크닉같이 캠핑도 하고 숙소를 잡아서 잠도 자고, 네, 이런 캠프닉이라서 조금 특별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캠프닉이 될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아, 진짜? 이곳은 어디냐? 이곳은 겨울철이면은 저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 스키, 보드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았던 지산리조트입니다. 지산리조트. 이번에 로렌에서 가족분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캠핑, 캠크닉을 개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캠크닉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우리 오늘 가족 함께 왔고요. 오늘 특별 게스트 룰루넷도 오늘 조금 이따 올 겁니다. C2번 자리 저희 오늘 예약을 했는데 캠크닉이기 때문에 타프만 오늘 치고 그러고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타프부터 치시죠! 가시죠! 플레이존 가봐, 플레이존에서 안 돼. 오빠 이제 뺄 거 없지? 몰라. 오늘은 에이웍스 타프 가져왔습니다. 에이웍스 타프. 뭐 큰 타프를 쳐도 좋은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것도 꽤 커요. 저 라미님이 지금 이거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이거 꽤 크거든요. 하이. 하이. 그래. 어, 티에 맞춘 거야? 뭐야, 제주도 가서 유일하게 다 편의점이야. 거긴 안 가야겠다. 또 이 바닥도 혀? 아까 얘기했던 피에로가 아, 뭐 있어. 삐 떨어졌어. 씨. 아, 180. 막 뿌려줘야 돼. 자, 오늘의 세팅입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했고요. 간단하게 했는데 날씨가 이렇게 햇볕이 많이 찌니까 덥네요. 비나 왔으면 좋겠네. 아, 확실히 실타프라서 각은 확실히 잘 삽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노우라인 큐브 테이블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앉으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배는 폴리박스 두 개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산 리조트 스키장이에요. 스키장 슬로프 밑에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기시설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전기시설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전기를 쓸 수 있는 배전함을 해주셨습니다. 사이트는 지금 저희가 있는 쪽이 C1,
C2, C3, C4, C5, C6, C7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C6 저쪽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그 슬로프 요 하우스라 그래야 되나요? 이 기계실이 바로 뒤에 있어서 뷰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잔디 뷰가. 그래서 행사장이 저쪽 끝인데 행사장이 좀 멀더라도 C2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너무 이쁘네. 근데 지금 아이들 저쪽 끝에서 지금 행사 뭐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행사하고 있는 저쪽이 D사이트고요. 이쪽이 C사이트. 그리고 저쪽 초급 슬로프 쪽이 AB사이트라고 해요. 저쪽은 행사장이랑 제일 멀어서 조금 조용히 캠핑하고 싶은 분들은 저쪽으로 하면 되고요. 저희는 이쪽, 그리고 이쪽이 가장 많습니다. 자, 요 슬로프가 저 옛날에 보드 탈 때 가장 많이 탔던 그 슬로프네요. 보드는 이제 중급에서 타야지 되는 거 아시죠? 너무 이렇게 경사가 높으면 또 재미가 없어요. 야, 좋네, 좋네. 지금 피구 하고 있네요, 피구. 어, 맞아. 가벼워가지고, 공이. 오늘 익었네, 오늘 익었어. 어, 잘했어. 이야, 뭐 치열해지고 있어. 잘하던데, 이현이? 그래도? 오. 여기가 피고를 진행한 그 사이트고요. 플레이존이고요. 이렇게 D 구역. 이렇게 많은 우리 가족분들이 캠핑을 즐기고 계십니다. 야, 근데 이렇게 슬로프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멋있네. 자. 거기다 던지냐? 아우, 어깨야. 어우. 배로 잡았다, 배로. 아빠 배로 잡았어. 아유, 더워. 맥주 한잔 해야지. 자, 자, 쯔비. 아유. 알겠어요? 보물 잘 찾아올 거야? 모르겠어? 하나씩만 찾으면 된대. 모르겠어. 보물 찾기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원정들이 이렇게 꾸리고 있어요. 조별로. 자, 여름! 화이팅! 우리 사이트까지 왔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꽝이네, 꽝! 꽝이네! 많이 올라왔어, 지금. 아, 저기. 우리 집, 저기 있는데. 오, 발견! 이, 오케이. 토포 나야 돼, 토포 나야 돼. 와, 진짜 많이 올라왔다. 야, 스키 슬로프. 이렇게 올라온 거는 좀 처음이네. 겁나 힘들어. 겁나 힘들어, 지금. 힘들어. 또 꽝이야. 또 꽝이야. 꽝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로? 오. 꽝. 자, 우리 몇 글자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 우리 다 같이? 여기 있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오케이.
두 개 남았어? 네, 맞아요. 어. 안정은 친구. 천이라고 해가지고. 우와. 예. 예루. 열심히. 아빠. 응. 거기에 성공도 있는 것 같아. 우리 라미님은 뭘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실까? 야, 근데 이거 보물찾기 꽤 오래 하네. 육수 넣고. 파도 넣고 김치도 넣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떡. 그리고 부대찌개에서 빠질 수 없는 이거 넣겠습니다. 불을 켜고 끓입니다. 아, 보물찾기 너무 빡세, 너무 빡세. 지금 하나 놓치고 와가지고 지금 이현이는 저쪽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요리 좀 준비 좀 하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여기입니다, 뭐. 네, 그래봐라 여기에요. 네, 저희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이쪽이 A, B 사이트예요. 요쪽이 B 사이트, 요쪽이 A 사이트. 그래가지고 이쪽은 조금 더 조용하겠죠. 왜냐면은 저쪽 끝에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이 좀 조용하긴 조용할 겁니다. 조용한 캠핑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빡세 빡세. 겁나 빡세. 힘들어. 엄청 힘들어. 터져버렸어. 괜찮아. 아. 그때 본 거지, 전시. 바로 앞에 앉았어요. 아. 우리 바로 앞에. 됐어? 햄만 넣어주. 자, 자, 짜장비. 아, 좋네. 아, 뜨거워. 오빠가. 먹구름이 오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장난 아닌데, 먹구름? 파채 소스가 마땅한 게 없어. 무너져, 다프. 오! 오! 하겠다. 아, 씨. 그는 갔습니다. 마이크 씨 산 지 2주 됐는데 이제. 2주 됐는데 오늘 처음 써. 오늘 처음 썼는데 씨. 야외에서. 씨. 자, 자. 짜장비. 아. 용인 청인성 막걸리 먹어보겠습니다. 정제수 쌀 팽화미 물엿 이렇게 해서 꽉 누르래 이렇게. 그 출렁이는 다이에 있는 사람 아니야. 안 눌려. 안 눌려. 출렁 많은 다이아몬드 국쟁이 개조시켜서 금가루 막 발려져 있는 거야. 내 다이아 내놔서요. 형 다이아 세게. 어이구. 자 짜기비. 몇 위 정도 되니까 맛이 없는 거에 속합니까? 이거는 한 36위 정도? 공연과 레크레이션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남학생이 추기 힘들. 그것도 중학생 남학생이 추기 힘들. 새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내 마음속에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오 좋은데? 어 좋은데?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고무장갑 터는 거야. 아 우리는 지금 저 자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너무 좋네. 야 이 잔디밭 이 푸르른 광야 잔디밭에서 그냥 좋네. 저 아줌마 왜 저러 저 아줌마 왜 저러 저 아줌마 왜 저러시죠 저 아줌마. 아이 참. 오 신나. 트리플 악셀. 트리플 악셀. 아 미쳤다 미쳤다. 야 엄마 너무 떨린다 야. 야 지금 잔뜩 흐린 날씨 언제 비가 내릴지 몰라서 저희는 철수를 다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다 철수하시고 계시고요. 네. 공연을 잠시 보러 가겠습니다. 앵콜 앵콜. 순수하게 앵콜을 듣고 싶은 걸로 제가 알고 자 여기는 바베큐장입니다. 여기가 지금 스케줄이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 저희가 바베큐장 시간을 놓쳤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저녁도 먹고 뭐 보물찾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베큐장 시간을 놓쳤는데 지금 다 공연을 보시고 뭐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아직 밥을 못 먹어서 바베큐장에서 저녁을 제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저거 하는데 막 리프트 50% 할인권 막 이런 거 주고. 이거 갔다 와. 그렇지. 아 잘한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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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잉 빠잉 안녕 빠라바람빰 엄청 넓어 빠라바라바바 어우 굉장히 높네
빠라바람빠. 엄청 넓네. 와, 엄청 넓다. 이야, 엄청 넓네. 여기에 이불이, 이불이 이렇게 있고. 오, 좋다. 화장실도 깔끔한, 욕실도 있네. 욕조도 있고. 오, 좋다. 깔끔한 이런. 여기. 이런, 야, 엄청 넓네. 괜찮다. 야, 여기 밖에, 뷰. 끝장나네. 끝장나네. 야, 이런 시골 뷰. 주차장 뷰. 아, 좋다. 오, 잡았어, 그래도. 오. 오. 예. 아, 저기 이제 나왔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그러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게임장. 강태공들, 미래의 강태공들. 더 졸려, 아까까지. 다 나왔어? 나왔네. 오, 감 잡았어. 오, 피해야 돼. 저거를 이겨야 돼. 나 잡았어. 조태님 침착해. 침착해. 그렇지. 막 밀어붙여. 이야, 야, 네가 이겼어. 제가 졌대. 야. 잘났는데. 자, 이제 마무리하고. 와, 여기 뭐 빨간 꽃, 노란 꽃, 여기 노란 꽃 엄청 많네요. 자, 아들들 재밌었나 오늘? 재밌었지? 본문은 너무 힘들었지. 난 재밌긴 했는데 힘들었어. 힘들었어? 그래도 재밌게 우리 1박 2일 하고 1박 2일 캠프닉 하고 갑니다. 야.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짱캠핑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짬빵! 짬빵!